자, 자, 끌어내면서 밀어줍니다. 이기혁 한번 접고 두산 사이 빠져나가. 이기혁 이기혁 살짝 벗어납니다. 엄청난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있는 이기혁 선수입니다. 야, 지금 양발 드리블이 지금 두 차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네. 아, 지금 자, 한번 자, 또다시 수비가 나오니까 또 한번 네. 야, 슈팅까지 어우, 좋은 모습이에요. 네. 네, 반대쪽에 이승우 선수가 있긴 있었어. 오, 자, 끌어내고 이기혁 이기혁 이번에도 세이브 오승훈. 왼발로 때렸는데 조금 더 힘이 실렸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 한 차례 보여줬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끌어내면서 아, 당연히 나와야 다 되는 부분이 자, 지금 마동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중앙으로 다시 한번 이기혁 끌어갑니다. 이기혁 야크 이기혁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기혁 또 한 번에 끌어내면서 시팅까지 이번에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기혁 아, 그래도 앞선에서 빠르게 볼 탈취 이후에 네. 아, 잘 가져갔어요. 여기서 윤영선이 앞에 서 있었는데 아, 이기혁의 슈팅이 앞에 아무래도 수비스가 조금 부담. 이영준과 라스라는 장신 투톱이 두 명 들어가 있지만 예. 자, 슛! 와, 이건 슈팅입니다! 아, 왼발이 아주 강력하게 꽂혔습니다. 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김보섭이 왼발을 한번 보여줬고 지금 이기혁 선수가 안으로 탁 접고 들어가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왼발 그대로 정말 빨래줄같이 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좋은 공간 에워싸면서 수원 MPC가 또 한번 공을 탈취했습니다. 오, 좋아요. 됩니다. 하지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아, 상대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잡고 자 왼발로 올려준다. 슛! 아, 우승훈의 결정적인 멋진 슛을 막아내고 있는 오승훈입니다. 자, 비록 득점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수원 네. FC 이렇게 사이드를 한번 공략 이후에 빠른 크로스로 무너뜨리는 네. 중앙 수비가 촘촘하게 서 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반대 전환 이후에 사이드를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끌어내는 상황. 아, 바로 안 돼요. 경기 진행이 됩니다. 페널티를 안쪽으로 주면서 한 번 더 슛! 야! 이승우가 돌아왔습니다. 2매시 이승우 홈승우가 역시 많습니다. 결승 판패왕 이승우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셀러브레이션 이승우 1등 앞서는 수원 FC입니다. 야, 지메시 앞에서 이메시가 날카로운 득점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패스미스였어요. 빠르게 밀고 나갈 수가 있죠. 박스 안쪽까지 찌르면 슛! 골대가 빠르게 공을 빼앗아낸 다음에 슈팅까지 이어봤던 이기혁인데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오늘 김도균 감독이 22세 카드를 전종호 선수가